궁금해서 왔나? 아, 얘기하기가 와이프 때문인데요. 유치한 추구가 있는데 질문이 창피하기도 하고. 그 와이프가 좀 많이 먹고 좀 관리가 좀 안 돼서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봐도 되나 싶어서 왔는데. 많이 먹어? 뭐 네. 부부싸움 있어요? 요즘에 좀 많이 싸워요. 좀 많이 싸우고 똑같은 분들 계속 싸우는데 이제 애기 낳고부터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. 결혼한 지 얼마나 돼? 한 3년 됐어요? 네, 딱 3년 됐어요. 자, 주소 대봐요. 이름이요? 나이? 와이프 사주도 올까요? 와이프가 더 먹었어? 네. 어? 네. 연상이야? 네. 몇 달 만치? 근데 와이프가 좀 게을러? 응? 원래는 안 그랬는데 조금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. 좀. 애 하나죠? 네. 아들 낳았어? 네, 네, 아들입니다. 어떻게 알아? 무당이니까 알지.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엄마 되자고 애가 있는데, 응? 그래? 이 와이프하고 지금 이렇게 싸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? 부쩍 오래 들어와서 더 싸운 걸로 보이는데, 맞아요? 네. 어? 근데, 어? 이 와이프하고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? 지금 부부가 지금 싸워서 지금 살기 싫은 거야? 아니면은 뭐야? 이 와이프가 제가 생각한 이유는 많이 먹어요. 좀 많이 먹고 좀 게을러서? 네, 게으르기도 하고. 아이가 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인데 집안일도 잘 안하고 제가 퇴근하고 오죽하면 집에 와가지고 애기 씻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와이프는 이제 집에 있는데도 TV 보면서 과자 먹고 있고 제가 일하는데도 그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. 살림을 제대로 안 한다. 네. 어? 네. 그럼 보편적으로 와이프가 지금 하루 종일 애기가 지금 애기는 누가 키워요? 아, 와이프가 하루 종일 보육하고 있어요? 아니요. 그 시설을 다 맡기고 있어요. 유치원에? 네.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아? 그냥 치우지도 않고? 집에 오면은 좀 안 돼 있는 게 많고 빨래도 그렇고 설거지도 그렇고.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. 네, 좀. 응? 한 달에 생활비는 많이 줘요? 그래도 한 명일 때 키우는 드는 비용 정도는 다 되고 생활비도 다 되는 정도입니다. 우리 씨는 되게 건실한데 와이프가 지금 못 맞춰주니까 답답하잖아. 네. 응? 네. 와이프가 원래 그랬어? 원래 조금 이렇게 좀 게을렀어요? 아니, 연애할 때는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일도 많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부터 조금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. 본인한테 대하는 거는? 이제 싸움이 많다 보니까 각방 써? 아무래도 예, 사이가 좀 안 좋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이랑 좀 따로 자고 또 아이 그 유치원 근처에서 출퇴근할 때도 있고요. 근데 지금 뭐 이유는 지금 어찌됐든 와이프가 좀 식탐이 좀 강하고 네. 응? 많이 먹으니까 몸무게도 좀 나갈 거 아니야? 네, 거의 지금 90이 넘어가고 있어요. 네? 좀 많이 쪄가지고 90kg? 네. 여자로 안 보이겠다, 솔직하게. 솔직하게 요즘에는 옛날 연애할 때의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남자라도 그럴 것 같아. 근데
어찌됐든 애가 있잖아. 그치? 네. 근데 그렇다고 안 살 수 없잖아.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? 살지 말라고 그래요?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제가 이제 와이프가 많이 먹어서 힘들다,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설마 애까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혼하겠냐, 그거 좀 해봐라 해봐라 하는데 진짜 정작 저는 진짜 미치겠거든요.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보여요. 근데 와이프가 먹는 각도가 좀 분비량이 되게 큰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 X가 그런 것 같은데, 근데 약간 거식증 비슷하게 좀 있는 것 같아. 막 토하고 그러지 않아? 가끔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먹고. 병원은 좀 가봤어요? 아니, 안 가봤는데 뭐 제가 이게 점점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늘어난 거라 이때부터 뭔가 문제이다라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. 와이프가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뭐 했어요? 직장 다녔어요? 예, 원래 회사 다녔습니다. 응? 회사 다녔어요. 근데 내가 봤을 때 와이프가 좀 정신적으로 좀 좀 뭔가가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폭식을 하고, 어? 결혼 전에도 그렇게 키로수가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나갈 거 아니야. 네, 뭐 원래 마른 체형은 아니었는데 그 딱 보기 좋게 평균적인 체형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너무 뚱뚱해져서. 원래는 안 그랬어요. 그러니 우리 대주님이 자꾸 와이프에 대한 어떤 여자의 그런 못 보고. 내가 봤을 때 이 와이프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스트레스가 많고 좀 놀란 게 좀 있는 것 같아. 어? 그래서 이 자꾸 이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. 어? 그런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. 안 살고 싶고 자꾸 겉으로 돌면 이게 불화가 커서 막말로 말해서 우리 X가 밖에서 여자 안 보라는 법 없잖아. 응? 응?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답은 나와 있어. 어? 지금. 그리고 당신네들 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X가 삼재는 나갔지만 작년에 네. 지금 마음이 붕 떠 있어. 도 응? 그래서 부부의 공방수 이별수가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방수 이별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로 다 이혼하고 다 그러진 않아요. 응? 근데 어찌됐든 아빠가 됐으니까 응? 와이프를 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끔. 이게 비정상이야. 그렇게 폭식을 하고 집안 살림은 가사에 기울이지 않고 어? 그냥 누워서 살 거 아니야. 몸이 무거우면 어? 활동력이 적으니까 와이프를 좀 일을 하게 만들든지 응? 뭐 알바라도 좀 하게 한다든지 자기 취미생활에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끌어보아야지.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안 살겠다, 이제는 더 이상 너하고 못하겠다, 함께 안 하겠다 하면 아이는 뭐 어떻게 할 거야? 뭐 시어머니한테 키우라고 할 거야? 세상가 갈 거야? 그리고 와이프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당신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. 이 와이프 고집통머리가 장난이 아니야. 응? 맞아 안 맞아? 네, 엄청 심해요.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니까 당신이 더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대화 방법이 없잖아. 대화 안 하죠? 네, 이제는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. 부부싸움이 자자하면은 먹는 것까지 비기 싫으면 못 산다고 그랬어. 어? 그냥 그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. 무당집에 처음 오지? 네. 어? 보지 답답하면 오겠냐? 어? 이게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러 왔는데. 구두 분 나름이지 뭐 아무 때나 구실을 하냐. 무슨 하는 내가 따로 있는 거고.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X가 지금 집중이 안 돼요. 어? 네. 그리고 와이프에 대한 적대가 너무 커요. 어? 다 배기 싫어. 그리고 와이프를 마누라를 여자로 안 보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. 어? 네. 어? 여자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? 자꾸 밖으로 딴짓을 할 수밖에 없지. 당신이 남자지. 네. 당신이 여자는 아니잖아. 그치? 네. 어? 그러니까 자꾸 극단 생활을 하는 거야. 부부가 그렇다.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니? 다 있죠. 살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달이면
몇백 명씩 점을 쳐. 어? 근데 점을 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고 정말 나도 놀랄 때가 많아. 근데 당신의 이런 거는 가정사는 정말 순리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?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답을 주면 병원을 좀 데리고 가보세요. 병원이요?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왜 그런지 좀 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의도적으로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면 그때는 내가 예방을 좀 해줄게. 부적을 내려줄 테니까 냉장고하고 와이프 자는 공간에다가 내가 좀 예방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해봐.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제 2차, 3차를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봐. 그냥 무조건 안 사겠다. 뭐 그러지 말고. 알았어요?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안 되면 연락을 좀 줘봐요. 알았죠?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궁금한 거 있어요? 없어요. 그래요. 노력해봐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